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켄스 티볼리라는 창아지를 제가 이렇게 입술이 넓은 예쁜 아이에다가 지금 분갈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손에다가 요거 창 분갈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바케스 티블리?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바케스 티블리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여기 화분에다가 요거 이렇게 보시면 납작하나 보네. 이것도 공주 화분인데 옛날에는 이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수출이 안 나와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데 제가 근데 요거 3개 냉큼 드렸죠?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굉장히 실합니다. 요새 창은 분갈이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아우 이거 지금 물을 안 줘서 다 말랑말랑합니다. 보시다시피 말랑말랑. 이거 지금 아이고. 요건 이제 창 분갈할 때나 이렇게 이때 하엽을 좀 띄워주셔야 시간이. 이야, 뿌리 좋습니다. 그래서 다 털고요. 아, 요새는 이제 또 2월, 이제 입춘 이제 이전에 그래서 뿌리는 거의 다 털습니다. 털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박현스 티블리? 이름을 새로 신상 뭐 저기가 돼 이렇게 이쁩니다. 아주 이렇게 우와 넙대대해 가지고. 그래서 밑에는 좀 잘라주고요. 밑에는 똑똑똑 잘라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예쁜 화분에 심어볼게요. 짜잔. 예쁩니다. 예술이네, 예술. 그래서 깔만 깔았고요. 요건 항상 저는, 7대 3으로 하고요. 지금 오늘은 이게 좀 창이라 좀 귀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피하고 또 계란 껍질을 좀 넣었답니다. 빤 거. 뭐 거의 계란 껍질하고 계피는 그냥 제가 기본으로 넣어서 합니다. 와, 이쁘네요. 창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니까 와, 예술입니다. 그래서 창 분갈이. 와, 요거 이렇게 여기 화분 입술이라 그랬나? 입술만 해도 이게 지금 몇 센치냐면 3센치 다 되고요. 요거 지름은 한 17, 그다음에 높이가 굽다리까지 8.5. 이렇게 저기 분이 입술이 좀 이렇게 이게 넓은 이런 데가 심어놓는 애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저만 이쁜 거야, 또. 저만 이쁘다 할수 없고요. 와, 근데 진짜 이뻐요. 와, 감탄 연발이네, 또. 아이고. 뿌리만 안 흔들리게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창은, 어우, 큰맘 먹고 좀 해야 됩니다. 시간이. 국민 달기는 그냥 뚝딱뚝 하는데 창은 또 이게
귀하신 몸이고, 응? 좀 나가는 아이들이라 사부작 사부작, 응? 조심조심. 그래서 꽉 잡아주시죠. 아, 여기 큐빅도 박혀서 아주 고급진 집에다가 우리 창을 지금 심어 본답니다. 자, 한번. 아, 정말 이쁘네요. 야, 진짜 이런 입술이 이렇게 넓은 화분이 굉장히 이쁘네요. 와우. 그 다음에 이거는 소림마사로 복토마가 합니다. 야, 진짜 이쁩니다. 제가 원래 감탄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감탄이 두배 나올 정도로 정말 이뻐요. 와. 이거는 카메라빨이 아니라 아, 실제로 이쁩니다. 어우, 정말 이뻐요. 사진빨이라고 하죠? 이건 사진빨이 아니라 실제 이쁜. 와, 정말 이쁩니다. 야, 꽉 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안 흔들리게 잡혀요, 얘들이. 항상 자리 잡는데 도움을 준다 그랬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머물러 그냥 대충대충 심었다가 얘들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1년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죽진 않아요, 절대. 이렇게 해서, 와, 귀한 목값이라 이렇게 좀 털어주고요. 여기도 좀 털어주고. 와, 진짜 이쁩니다. 짜잔! 너무너무 예쁜, 아이, 지금, 분갈이 해봅니다. 이름은? 바케스 티볼리라 그러네. 티볼리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바케스 티볼리. 아,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바케스 티볼리. 아, 너무 이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